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BF소드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 왜 이거 안 나와 이거. 근데 뭔 그건지 아니까 어차피. 아, 모르겠다. 근데 요들 단 한 마리가 안 나왔는데요? 어? 아니 없어. 리로에서 찾을까 요들? 요들 찾으면 일단은 한 턴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이건 찾을만해. 이게 찾을만해요 이거는. 아, 왜 요들이 안 나오죠 이거 근데? 아, 이거 저번에 해보려고 했던 거 이거 한 번만 해볼까? 어차피 이거 어? 망하는 판 같은데 이거 그냥 3 회피템 백스나 한번 해볼까 한번? 이거 저 초소용 나온 김에 저거나 한번 해볼까?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론상 사기거든요? 그냥 3 회피템 백스 한번 가보자. 어차피 뭐 그냥 이것저것 다양한 거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론상 회피 확률이 몇 프로냐고요? 저거 3템에다가 이거 초소용 받으면 80% 돼요. 80% 35%에서 45%에서 80% 됩니다. 회피율 80%에요. 80% 이거를 요들 비전마법사덱으로 가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요들을 할 게 아니고 요들 비전마법사덱, 3요들의 비전마법사덱. 그러면은 그냥 레벨업 하면서 갈까? 회피는 잘해. 회피는 잘하네. 이자 보자 그냥 이거. 아닌데 3연승이면은 레벨업 치고 4비전 받을만한데? 차쿠가, 오! 비전마법사? 뭐야 다음 거. 말자 하구나. 자, 일단 침장 하나 해주고. 어, 6비전 됐다. 침장 하나 올려주고. 요렇게 가자. 7렙에 리롤을 해야겠는데? 7렙에 삼성작품, 3코 삼성 분서 7렙 리롤을 쳐야겠는데? 이거? 대기? 언제든. 사격의 위치 괜찮네. 아, 이거 장갑이랑 망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제 7렙 쳤으니까 리롤 좀 칠게요. 여기까지. 어우, 일단은 괜찮아. 일단은 블루랑 이게 말자를 메인으로 쓸 거거든요. 백스랑 삼성작 같이 보기 좋아가지고 말자를 일단 메인으로 쓸 거고, 블루랑 지팡이템 총검 줘야겠다. 복원을 보자.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증강 힐이라는 증강체가 없어가지고. 어, 세졌네요 좀. 힐이라는 증강체 없어서 총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말자 두 마리. 망토랑 장갑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 이게 침장을 하나가, 이게 침장의 고유템이라서 이게 두 개를 줄 수가 없거든요. 3템 가려면은 덧발톱을 하나를 더 만들든, 이거 뭐야, 투운을 하나 만드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덧발톱 볼 수 있으니까 장갑을 먹어야겠네 여기서. 장갑으로 먹을게요. 어, 근데 백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요들이 물론 겹치긴 했지만 이론상 요네 대 카운터인가? 그쵸? 요네가 물리딜밖에 없으니까 이론상 요네 대 카운터거든요? 아유, 침장 애들 다 피했네. 사격에 있어서 이거 옮기기도 뭐하고. 침장을 애들이 다 피하네. 야, 너는 백스 왜 써? 버려 빨리. 뭐 하는 거야 너. 죽어 너. 어, 말자 진짜. 아, 뭐야, 스웨인이다 했는데? 잠깐만, 스웨인 딜 왜 이렇게 잘 넣었어? 어! 무작위 완성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거 조합 아이템 이거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이거 5스테이지에서도 그냥 망토 들어간 거 먹으면 이거 돼. 이거 할게요. 재활용 쓰레기통 이거 하자. 구인수 지팡이. 아, 복원 마렵다. 아, 이거 그거잖아. 또 꾹꾹이네? 야! 아니 또 꾹꾹 좋네? 지팡이 하나 냅두고
거결을 하나 만들자 스웨인에. 이거 어쩔 수가 없겠다 이거. 아 이거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 이게 돌돌이가 안 돼요. 판도라가 아니고 그냥 아이템 분해만 되는 그거예요. 이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판도라를 먹은 게 아니고 재활용을 먹은 거기 때문에 완품템을 제로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복궁을 하자. 아유 럭스 이펙트가 원래 이랬나? 좀 바뀐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럭스 저 레이저 쏘는 게 좀 이펙트가 바뀌었는데? 어 말자 여섯 마리. 아 백스가 저거 요들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네 잘. 누구한테든 주문 됐지 뭐. 아이 모르겠다. 괜찮아. 이게 지금 얘가 블루랑 총검밖에 없어서 딜템 챙긴 거 오히려 좋아. 백캡으로 딜 늘리면은 이제 총검 피움량도 더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좋아. 와 8렙 치고 돈 남았어. 이거 저거 얘 죽고 리롤 칠게요. 저 이거 돈 안 쓸게요. 백스 삼성 무조건 보고 싶거든요. 이거 돈 안 쓸게요 그냥. 겠지 뭐 저기 요들덱인데 뭐 어차피 오래 살아있지 못해 요들덱은. 아우 백스 터트리는 거 봐 스킬. 와 말자 힐 해줘. 와 이겼다. 아니 이런 덱으로 8연승을 해버린다니까요. 해피 백스 이거 좋을지도. 해피 백스의 비전 마법사. 어 쟤 죽었어. 오케이 나 이제 백스 찾는다. 아 잠깐 망토 먹어야지. 망토 서풍 먹어야지. 아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서풍 먹어야지. 아 진짜 저거 뭐하는 애야. 너는 가만히 안 냅둔다. 너 내가 고통스럽게 죽여준다. 너는 너 내가 아 그러네 덧발톱. 어? 어 끝났어 너. 어차피 나 됐어. 어 수고하시고요. 아 그러네 어차피 됐잖아. 너 끝났어 너 이제. 너 죽었어 이제. 덧발톱 이중첩이 문제가 아니고 회피율 올리려고 준 거예요 이거는. 아 좋네. 너도 죽어. 나가 들어가시고요. 아 요네 뭐 어쩔 건데 너. 요네 풀템 들어갔나? 아니네. 윤회 저거 어? 아유 그만해. 그만 찍어. 아유 차 잠깐만. 어 너 죽어. 너도 안 돼. 아니 이게 굴러가네. 이 덱이 굴러가네요 지금. 이론상 80% 회피 백스기 때문에. 이론상이 아니야 실제야. 들어가시고요. 실제로 80% 회피율 백스기 때문에. 아니 빅토르 뭐야 8레벨인데 이거. 드럽게 안 붙네요 삼성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니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삼성이 붙어야지 세지는데 나 지금. 이거 지금 2코 3코 덱이라서 이거 백파워가 세네요. 백파워가 셉니다. 네 어디 감히 그냥 올 회피 백스 앞에서 그냥 어? 잠깐만 힐 한 번만. 아 너 죽었어 너. 너 죽었어 너 이제. 아 감사합니다. 너 끝났어? 어 끝났어 너 죽어. 리롤하느라 바빠서 못 봤는데. 아 서풍이 있네. 아이 뭐 상관없어. 이거 못 들어와 그냥. 서풍 있어도 못 들어와 그냥. 보세요 내려오면은 그냥 끝난 거야. 죽었어 이제. 어 너 죽어. 수고하시고요. 너가 언제까지 이길 줄 알았어? 내가 운이 없다고? 어?
백캡 하나 더 가자. 나 이거 8비전 마법사 할래. 이거 룰루 빼고 8비전 마법사 할래 그냥. 나 비전 마법사 무비지 특패? 아 이거 안 뜨네 특패가. 특패가 안 뜨네요. 뭐야 서풍. 아 뭐야 럭스를 띄웠는데? 아 진짜. 오 나 다 회피할 수 있어. 어 계속 때려봐. 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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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율 80%라고? 어? 마법 딜밖에 안 들어와. 특패 하나만 줘봐. 아이 8비전 마법사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8비전 마법사 각이 나올 줄은 몰랐네. 아이 이러면 특패 하나 냅둘걸 그쵸. 아이 이거 더 확실하게 백스가 맞는 거 보고 싶어. 백스가 확실하게 더 맞는 거 회피하는 거 보고 싶거든요. 이거 앞으로 뺐습니다 그냥 일부러. 스웨인 죽어도 돼. 백스가 다 맞아줄 거야. 죽어도 돼. 안 죽네? 그럼 네가 죽어. 그럼 네가 죽으세요. 네, 안 죽네요. 아유 안 죽었네 여기도. 서풍 아유. 아 그래 너 내가 잔인하게 죽인다 그랬지. 너가 서풍 뺏어가네구나 너. 그래 아 마법소사. 징크스 뜨나? 아유 유미가 뜨네. 괜찮아. 때려 보든가. 어 무르굿 회피. 회피. 아유 80%라고 나는. 어 죽어 죽어. 어 잠깐. 어? 와 일로 옮겼네. 근데 이거 징크스가 말다 때려도 이거 못 잡아. 이거 스킬 쓰기 전에. 그래 이러면은 오히려 너 죽었어. 너 이번에야말로 죽었다. 그래 어디 그냥 어? 아니 죽어.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야 초소형의 35%에다가 이제 회피템 45%까지 해서 회피율 80% 올 회피 백스덱을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